이게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생산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물자 보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자를 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안에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매니저들. 그 다음에 매니저들과 종업원들. 매니저들과 종업원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케팅 쪽에서 생각이 되면 이 회사는 누구하고 연관 늘어뭐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나라의 정부의 법에 접촉을 꼭 봤어요. 그러니까 가버먼트의 관계가 늘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뭐가 있을까요? 사회 이 회사가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제가 여기 있는 대로 이 커스터머들 여기에 이윤을 쭉 갖다 주는 이 커스터머들과의 관계도 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미션과 스트래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지금 말 것이 뭐냐 하면 조직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기능입니다. 잠재적 기능, latent function이라고 하시는데요. 잠재적 기능입니다. 이 잠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미래에 누가 이 회사의 종업원이 되고 회사의 CEO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잠재적인 조직의 잠재적인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미래라고 하는 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되는 거예요. 이 조직,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루어지려면 이 조직은 지금 내 당대에 거저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벌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연속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 우리끼리 그저 해가지고 물건 팔고 무슨 뭐 회사에서 뭐 당대 지나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진다. 이게 잠재적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면도 있어요. 기술적인 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 기술을 갖고 있냐, 스킬을 갖고 있느냐, 누가 탤런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것도 조직은 개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미래 세대, 앞의 세대를 내다보지 않고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세대에 이 조직을, 이 회사를, 이 공장을 이어갈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키워가야 합니다. 물론 내 당대까지 이것이 끝난다라고 하면 뭐 상관없겠죠. 이런 면에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회사에 먼 장래에 조직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회사가 투자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자유적 기능은 뭐냐? 아직, 지금 현재는, 그, 스테이크 홀더, 그, 주주와의 관계도 안 맺고, 나의 조직과의 어떤 그 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에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회사는 기능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이 미션과 전략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놓고 볼 때에 모든 조직 자체는, 이 리더들, 예, 리더 계층들, 그 다음에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잠재적 기능의 특성을 명백히 이해하고 알고 이것을 위해서 사명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래터지 전략을 세워 나가야 어떤 그 기능 자체가 아니 조직 자체가 기능을 할 수 있고 서바이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 하는 것의 파악입니다. 모든 조직은 핵심적인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예, 코어 미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적으면요. 코어 미션, 예, 또는 프라이머리 태스크, 예, 우선적인 임무가 무엇인가. 아주 조직에서 아주 분명해야만 돼요. 그죠? 적당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세워지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이 조직에 핵심적인 코어 미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 예,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 지금 여기 앞에서 제가 여기서 들은 대로 이 스테이크홀더 예, 주주와 관심을 갖고 이 조직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왜 이 조직 자체는 어떠한 코어 미션을 갖고 있고 프라이머리 테스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시켜야 되고 이분들 이 모듈도 채택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 그래야 이 조직에 대해서 스테이크홀더들은 늘 이 관계성, 그 릴레이션십을 끝까지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스테이크홀더들의 기대와 이 조직이 나가고 있는 미션 자체가 어긋나 버리면 이 조직은 완전히 도태가 되고 말아요. 올라갔다가 그냥 가라앉습니다. 물론 이 주주들의 요구 스테이크홀더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임무 자체가 합법성이 없다. 전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별 문제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합법적이라면, 예. 이해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핵심적인 코어 미션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이포인트 13번째 예 보시면 그 왼쪽에 그 초록색 틀 속에 집어넣어 있는 것이죠. 그 what is commission? 예, commission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commission 예를 들어서 여기 까만 틀에 있는 거 한번 보죠. 자, to announce publicly the babysitting, sorting and professional autonomy functions.
이런 것들이 would be embarrassing, but these functions ofte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activities of a school organization. 하나 예를 우리가 스쿨 오가니제이션을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들을 수 있겠죠. 뭐 베이비시팅을 이제 뭐 sorting, professional anatomy functions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예. 이 잡을 청재기 내야 되겠죠. 예. 잡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예. 일할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일할 일거리. 그다음에 이 잡과의 관계는 늘 뭐하고 연관되냐 하면 하나의 커뮤니티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럼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공급이 됩니까? 커뮤니티에서부터 공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와 늘 연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미션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태스크에 대해서 커뮤니티 자체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예. 꼭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금융의 문제입니다. 그 이카나미가 경제 이카노미 경제와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파이낸스 자금의 출처, 예, 자금의 유통과 출처,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경제적인 용어를 쓰자면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존재해야 될 것이 다른 것과의 비교해서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로 마티리얼을 어디서부터 가져올 것인가, 충족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장을 작동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예. 그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그 그린 라이트에 초록색 트레이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요. Commission becomes a complex multi-functional issue whereby some of the functions must remain latent to protect the manifest identity of the organization. 이 조직 자체가 아이덴티티를 아주 명백하게 프로텍트,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커미션입니다. 이 커미션이 분명치 못하면, 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조직 자체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15번째, 파워포인트 보시게 되면 two internal debates가 있다라고 말씀을 여기에 좀 적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미션과 스트레티지에 있어서 이제 그 항상 그 토론의 내용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회사는 여기에 그 CEO가 있죠. 예, 뭐 사장이라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 회사의 조직은 예, 뭐 여기에 뭐 부사장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회계 부서도 있고요. 예, 예, 여기 이제 매니저들 계층이 있고 여기에 또 조직이 뭐 이렇게 있다고 볼 때요. 예, 있다고 볼 때 지금 이 계층, 이 매니저, 자, 여기 이제 매니저 계층이라고 이제 하고, 여기에, 이제 임플로이들이 여기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매니저 계층에서, 결정과 CEO 계층의 이해가 서로 상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항상 논쟁의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CEO의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철학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시니어 매니저가 계층입니다. 시니어 매니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속된 매니저, 예, 매니저들이 있고요. 예, 라인 매니저, 예, 라인 계통의 매니저들. 예, 여기 쭉 있다고 보십시다. 예, 라인 매니저들. 있으면, 여기서 이제, 하고 직원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계층, 여기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 시니어 매니저들과의 관계, 예, 이러한 것들이,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은 동일한 커미션을 가지고,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참, 조직이 중요한데요. 지금 그 생각에 이게 서로 생각하는 거 보면 시니어 매니저와 여기 라인 매니저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그 모든 임플로이들과의 서로의 생각하는 문화의 그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을 가져요. 그래서 이 시니어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밑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갖는가? 그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 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명 미션이 정해지면 그럼 전략이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요. 오가니제이션의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뭐가 있냐면 이 분석가들이 있어요. 조직의 분석가들. 조직이 얼마나 튼튼하냐, 조직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분석가들의 견해를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뭐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혀 그런 게 그렇게 하지 않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회사 이 회사에 대해서 늘 이제 이 CEO 계층, Senior Manager들 계층들은 이 조직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를 원해요. 이 조직이 과연 지금 얼만큼 잘 돼가고 있느냐. 이것을 외부에서 사람을 하여해가지고 이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조직을 분석하기를 요청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부터 분석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부에서도 있지만 아웃사이드 있지만 인사이드 예. 내부에서 사람들이 자체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를 분석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당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뭐 재직위원들 중에 위임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의 일들을 이제 분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이 우리 샤인의 견해로 보면 외부에서 이 분석가들을 데려오게 되면 데려와서 우리 조직을 분석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의 생존과 번영의 문제. 예. 생존과 번영. 다시 말하면 우리 조직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번영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을 외부에 대한 외부의 분석가들을 데려다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그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상당히 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 사람이 분석하는 거냐, 밖에 있는 사람이 분석하는 거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요 파워포인트 자료에 18번째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목표를 성취할 수단, 영어로 보게 되면 means to achieve goa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목표를 성취할 수단들이죠. 예, 목표를 성취할 수단들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가정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그럼 우리가 조직이 가져야 될 그 목표가 무엇일까? 예. 목표가 무엇일까? 예, 골이 무엇일까? 예, 하는 것이죠. 목표가 무엇인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기술이 되겠어요. 이제 스킬이 되겠죠. 스킬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예. 테크놀로지.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한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이거 난리지예요. 난리지가 있어야 돼요.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러한 것들은 늘 어디와 접촉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은 환경과 인바이러먼트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means to achieve goals, 그러니까 목골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들이 뭐냐 했을 때 환경과 연관되어져 있는 기술이라든지 우리 테크놀로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식들, 예, 이런 것들과 늘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자, 그러면 스킬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지식은 모든 조직원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홀더들, 그 어떤 조직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주주를 포함해서요. 조직원들 자체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전혀 다른 기술이 있는데 왜 또 그런 해피면 그런 기술을, 뭐 그런 지식은 틀렸어요.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업체다. 하나의 그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물건을 팔고 프라핏을 남긴다. 예.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뭐 자선사업을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러면 1차적인 골을 이루기 위해서 스킬이 있어도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조직에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말씀?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권위를 갖느냐, 어토리티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최종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것이 외적인 문제로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적인 문제에도 권위가 있겠지만 밖에서 있는 조직에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이 조직에 대한
최종의 권위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 기술이며 테크놀로지 지식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노동자 계층과도 직접 연결이 되고 있어요. 왜? 기술, 스킬,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지식, 난리지.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실적으로 워커들이가 필요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시해서 뭐 훈련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할 때 최종적으로 이것을 누가 알아야 될 것이며 이것을 결정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로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샤이니 이야기한 대로 보기에는 The work system of the group will define its boundaries and its rule for membersh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조직의 한계가 있어요. 조직의 바운더리. 이 조직의 바운더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A라는 조직이 있고 B라고 하는 조직이 있을 때에 이러이러한 기술이란 테크놀로지란 테크놀로지는 A라고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조직의 하나의 바운더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B라고 하면 B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이제 노동 워커들이 레이버들이 워커들이 여기에 이제 투입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워커들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로 하나의 그 수단들이 이루어지고 꼴이 세워지고 수단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파워포인트 자리 18번에 이어서 19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The particular beliefs and talents of the founders and leaders of the group will determine which functions become dominant as the group involves. 됐어요. 아까도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최종의 권위 문제예요. 예. 그럼 이 조직의 바운더리 그다음에 주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 룰이 있어야 돼요. 바운더리요? 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바운더리와 룰, 규칙은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여기에 리더들의 권한에 안에서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 의해서 될까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예. 그 회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의 의지도 여기에 크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자료 20번째 보면,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summary, as cultural assumptions around the means by which goals are to be accomplished, they will inevitably involve the internal issue of status and identity, thus highlighting the complexity of both the analysis of means and the issue of surrounding efforts to change how an organization accomplishes its goals. 예. 이거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한 거는 총 요약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목표를, 이제 골을 세워놓고 이 골을 세우게 하는 수단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이제 목표와 means, 수단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문화적, 문화의 assumption들, 가정들입니다. 문화의 가정들이, 이런 것을 이룬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내용들이 됩니다. 항상 그러고 여기에 이제 문화 가정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동의, 컨센서스입니다. 예, 얼마나 컨센서스, 예. 예, 서로의 동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숙제로 늘 지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한 내용이 이제 척도, 메저먼트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우면서 이제는 이와 같은 것에서 그냥 물건을 만들고 뭐 사람을 뽑고 정하고 뭐 이력서를 받고 하는 그것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직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조직의 성장은 조직의 성장은 뭘로 이루어지냐 할 것 같으면 평가로 이루어져요.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문장이 그 단어가 뭐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measurement입니다. 얼만큼 바르게 평가하느냐. 예. 얼만큼 바르게 평가하느냐, 메저먼트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툴이 뭐냐? 툴이 뭐냐? 뭐 설문지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인터뷰 할 것이냐? 인터뷰 할 것이냐? 예. 이런 거죠?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기술을, 스킬을, 하는 확인하는 대회를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How, 예, 어떻게. 자, 그럼 이것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조직 자체에. 예, 자체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좀 어떤 조직, 회사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미래의 회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latent function. 예, 미래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미래의 조직원들을 또 뽑아야 합니다. 조직원들, 이제 뽑아야 되는 거죠. 예. 조직원들을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예. 그러면 예. 뭐 자격이 무엇인가? 예. 어떤 사람 뽑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measurement입니다. 그러니까 이 measurement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어떻게 measuring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새로 오는 newcomer들, newcomer들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여기 그 22번째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그 매저먼트 기준이 뭐냐, 크리테리아가 뭐냐 했을 때 사실 이 컨센서스 동의한 서로 모든 것은 서로 동의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 특히 조직 안에서 늘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CEO가 이대로 해. 야, 물론 뭐 그래도 다 따라올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라도 함께 동의하고 그 함께 동의한 것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고 동의한 것 안에서 서로 가볍게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 문화의 문제입니다. 컬처. 예. 그러면 여기서 이 평가 매저먼트를 함으로써 이제 회사는 조직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매저먼트에 대해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러면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커렉션하면 되는 거죠. 수정하면 되는 거죠. 다시 커렉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러스한 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디벨롭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 디벨롭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또 발전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성장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이제 문화, 조직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조직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가 있냐 구체적으로 이제 그 비용 절감과 예 비용의 채택 예 이런 유익을 얻게 되어져요. 그렇죠?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이것이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조절, 뭐 조절이라고 하죠. 예, 비용 조절, 예, 여쭙겠네요. 예, 이거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그 커스터머들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커스터머들이 기대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매저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100불을 책정을 했는데 물건이 10개밖에 팔지 않았어요. 근데 낮춰 가지고 90불로 했더니 여기 10개 팔렸는데 여기서 15개가 팔렸다고 한다면 이제 이 물건은 90불로 책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해가지고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산가가 있어요. 생산가가 있어요. 그럼 생산가를 낮춘다 했을 때에 그러면 자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재는 A급 자재냐? B급 자재냐? 그럼 A급 자재를 어디서부터 가져올 것이냐? 얼마에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른 이 평가, 매저먼트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이런 것을 하나의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바른 평가에 대해서 만약에 이 평가가 만약에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를 골로 A를 골로 삼고 나왔는데 A라고 하는 게 되지 않고 전혀 A 다시로 결론이 맺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조직은 A라고 하는 것으로 미션을 삼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웠는데 A라는 건 나타나지 않고 B-가 나왔다면 뭐가 바뀌어져야 합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미션을 다시 갱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터지를 전략을 다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A는 없어져 버리고 A-를 미션으로 삼고 이제 그 전략을 내세워야 파워포인트 23번은 지금 한 것에 동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그 평가 매저먼트 척도의 수단들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매절먼트는 주로 뭐를 하기 위한 것이냐 했을 때에 매절먼트는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매저먼트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한 거예요. 데이터. 예. 모든 조직에서 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데이터가 잘못되면 숫자로, 이건 숫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은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measurement는 어디냐? 바른 데이터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measurement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와 늘 접촉점이 있냐 할 것 같으면 외부의 환경과 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자체가 내부에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기에 컴퍼니가 있으면 여기에 커스터머가 있다고 그랬죠. 예, 늘 이 외부의 환경, 스테이크홀더라든지 주주들이라든지 조직과 이 회사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커스터머를 위시해서 늘 이런 환경과 연관을 늘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연관을 갖고 있는 바른 데이터를 얻는 일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것이 파워포인트 24번. 자료고요. 그 다음에 나온 24번 자료, 25번 자료는 뭐냐면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미션과 전략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전략을 다시 갱신할 것인가? 전략 갱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전략 갱신. 이 전략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거로 만들어가는 거. 예. 이것이 여기에 파이널 어떻게 하면 이걸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체인지하는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정확한 데이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잠깐. 그래서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25번 자료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잘못된 걸 어떻게 리페어 시키느냐? 예, 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걸 빼서 새로운 걸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if information surfaces that the group is not on target, sales are off, market share is down, profit are down, product introductions are late. 그다음에 key customers complain about the product quality or the like. By what process is the problem diagnosed or remedied? 예,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들 것인가? 예, 하는 것을 진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슬라이드는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조직원들 특히 조직원들이 꼭 할 것이 뭐냐? 이 모든 내용 절차에 대해서 동의하는 뭘 만든다? 문화를 형성을 해서 이것을 문화, 조직의 문화, 어썸션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가지고, 이 조직 자체에,
그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 찾게 되어지고요. 어떤 것이 이제 바른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늘 개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자료에 보시게 되면 모든 수행은 다 어떻게 된다? 외적인 환경과 연관을 갖고 있다. 예, 공적으로 말씀이 말아요. 이 모든 것은 외적인 환경과 연관을 갖고 있다. 예. 그 다음에 28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지금 조직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직 외적으로 조직이 인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건재하다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외적인 것은 곧 내적으로 내부적인 것으로 강력함을 전달하게 되어지고 조직의 외부가 외부가 강렬됐을 때에 내부 역시 튼튼하게 된다는 것이 이 샤인의 견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요 다음 강의는 우리가 이제 조직 내부의 그 인바이런먼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왕 이상 네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